안녕하십니까. 제야의 숨은 고수가 서식하고 있다는 곳을 제보를 받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인 것 같습니다. 네가 와여 있노? 네? 제야의 숨은 고수가 니였냐? 엔진 같은 것들이 막 뒹굴고, 이거 네. 뭔데? 이거 저 작업하는데. 네. 야야, 서지를 뭐 하겠다. 이게 여기가 조금 그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내그치 키 큰 사람들은요 서도 뭐 하겠다. 야야. 네? 알았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간단하게 제 소개야. 어. 어떤 올해 만 17세. 17이야? 만 17세죠, 만 17세. 17이잖아. 네, 그렇죠. 어. 17, 고등학생 2학년이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타는 것도 좋아하고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고물 같은 거 만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거. 네. 넘버가 없는데 타고 다닌다고? 연습용으로 하나 둘 놨고, 요거, 그, 원래는 저기 있는 GSX 아릴리오를, 네, 타고 다닙니다. 네. 다이아가 근본이가 좀 있네, 그래. 아, 딱. 네, 방금 타고 간다, 아직 따끈따끈하네. 방금 탔어? 네. 네. 판이 없는데 타? 오, 뭐 네. 자가 정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니? 자가 정비는 제가 한 오토바이 타기 전부터 오토바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자가 정비를 했으니까 지금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자가 정비를 더 먼저 했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얼마나 됐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네. 정비는 따로 배운 거 없고 혼자서 이제 혼자서 엔진 몇 개 다 부숴가면서. 네, 엔진 몇 개 부숴가면서 이렇게 장비도 몇 개 좀 이렇게 있고 그러다 이제 하나씩 부숴가면서 원래 배우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궁금해서, 4기통이 궁금해서 12400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드도 뜯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네. 오토바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 그러면은. 뭐, 기계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니 뭐야? 처음에는 오토바이 탈 생각이 없었어요. 아, 저 시끄러운 걸 왜 타지? 저게 재밌나? 그래서 아무튼 오토바이 갖고 와서 정비를 하게 됐는데, 내가 고친 오토바이가 똑바로 굴러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하다가 와씨 이거 재밌다. 그때부터 이제 장비를 하나 둘씩 사서 모으기 시작하고 오토바이를 타게 됐죠. 그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타려고 산 오토바이가 GSX RLD고요. 좀 참고 소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진짜로. 잘못했나? 네, 잘못했어요. 뭐, 엔진이가 야는 혹시 좀 해놨네. 아, 이거는 이제 이게 4기통 250cc 그러니까. 근데 크기는 R3 엔진하고 비슷하다 이거. 무게는 R3 엔진이랑 똑같아요. 거의 이게 지금 무게가 재봤나? 네, 재보진 않았는데. 니라가 한번 재볼까? 아, 아니요. 일단은, 네, 저희 공부되고요. 네, 제가 돈이가 많이 없어서 학생이라서, 독살 거치대는, 이렇게, 못을 박아갖고 만드는 거고요. 네. 공부는 별거 없어요, 진짜. 진짜 별거 없어요. 이런 공구로 엔진을 뜯었다. 네. 하긴 뭐 예전에 몽키스 빼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오토바이 분해가 다 됐어요. 네, 동남아 센터 마냥 이것도 좀 하고. 아니다, 동남아 센터 마냥 원래 손으로 랩핑은 손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손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 최신식 장비가 두 개나 있죠 지금 이렇게. 오, 무려 디월트네. 네, 디월트. 오, 깜짝이야. 이거는 다 떨어진 슈트고요. 오. 네. 다 떨어진. 그래. 근데. 네. 시끄러워. 네. 알겠습니다. 이미 빈정상했어. 아니 그 저기 저. 빈정상했다. 아이고, 나는 저 가지로 저. 네. 화원까지 티 나갔는데 비 오는 날. 아이고, 네. 티우 갖다 주려고 나는 네. 참 그렇네. 오이루도 있고 네. 오토바이도 있고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 안에 방도 있거든요. 방도 있다고 하네. 네, 진짜 지하 동굴 한번 하는 느낌이네. 여기는 이제 제가 중요한 작업들 하는 곳이고요. 네, 이거는 뭐 건들리시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왁! 왁! 안 됩니다, 정말로. 와, 지렸습니다. 네. 아, 그, 심심해서. 노스만스, HRC, 글씨가 네. 삐딱삐딱하네. 어서오세요, 공듀님. 공듀님. 너는 공듀. 호작실 좀 해왔습니다. 공듀야? 네. 혼다를 좋아하니? 아주 혼빠죠. 제가 엄청난 혼빠라서. 근데 슈트는 쓰저끼고, 첫 오토바이도 쓰저끼고. 근데 혼빠야, 어떡하네. 왜 그렇지? 은행 불일칠세. 스즈키 같은 그런 회사가 혼다한테 비빌 수가 없죠. 그렇지. 네. 혼다는 대기업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대혼다다, 대혼다. 혼다한테 잘 해야 돼요. 그래, 클래스가 다른데, 그래. 오토바이는 혼다입니다. 제가
야마 오토바이를 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MT 시리즈 탈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뭐 서킷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 뭐 R3가 독식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독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나? 아 그렇죠. 사실 기본기 탄탄하고 튜닝하면 튜닝한 대로 받아주고. 근데 와그를 불편하게 서 있노? 아 저는 서 있는 게 편합니다. 내가 팔 들기 더 힘든데. 아 네. 됐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지. 그래서 네. R3를 아 MT-03을 들르긴 들랐죠. 근데 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03 갔다가 07 넘어가면 테크트리가 아주 괜찮다. 어, 근데 저는 바닥바닥한 엔진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바란스가 너무 좋다. 그러면 바다당바다당 하는 이 크로스플레인 엔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건 야마한테도 물어봐야 된다. 야마가 니 싫어할 수도 있거든. 아, 그런가요? 어. 엔진은 플랫플레인 4기통이죠. 모토GP에서는 크로스플레인 많이 쓰는데. 아, 그건 좀 약간 예외의 경우라고. 네, 야마하도 원래 5밸브 엔진을 썼다가 안 되니까 크로스플레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제네시스. 네, 하여튼 크로스플레인이 같은 출력에 있어서 토크를 꺼내는 데 아주 좋지 않나. 5밸브의 네. 잔재가 남아있는 게 YZF가 네. YFZ가 단기통의 YFZ? 아무튼 네, 그거요. 450. 네. 거기 이제 5밸브 아이가 헤드를 까보면 안에 꽃이 피어있죠. 정말 네.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같은 뭐 자칭 제야의 고수로 해가지고 아, 저 고수 아니고요 기대를 조금 하고 왔는데 많은 애가 나와서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만 아유. 뭐 여러 다른 분들 뭐 계시다면은 한번 찾아가서 담소도 나눠보고 이 수컷의 냄새가 나는 이런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또 소개하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